안에 올리신 분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39번 국도 화성에서 안산 쪽으로 자항교차로에서 양로교차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43번 국도 발안에서 수원 쪽으로 팔단입구 삼거리에서 화성 덕리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길게 필요합니다. 반대 발안 쪽으로는 덕리 사거리 구간 지나면서 속도 떨어집니다. 봉담과천간도로는 동담에서 과천 쪽으로 서수원나들목에서 월암나들목 사이로 교통량만 많고요. 이어지는 우면산로는 상하벌 지하차도 중심으로 양재 쪽, 과천 쪽 모두 소통 좋습니다. 자유로는 장항나들목과 북로분기점을 중심으로 교통량 많지만 양방향 밀리지는 않습니다. 3번 국도는 이천에서 성남 쪽으로 쌍둥분기점 지나면서 제속도 못 내는 상황이고요. 반대 이천 쪽으로는 광주 산일이 구간 지나면서 밀립니다. 분당수서로는 수서 쪽으로 매송지하차도와 장진나들목 구간 지나는데 밀립니다.